네, 태극기 있는 걸 보고 외국 사람이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항상 경기할 때 태극기, 어웨이 경기할 때도 태극기를 좀 자주 보는데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 태극기를 들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셨고 유니폼을 줬는데 태극기 던져주시더라고요. 잘 받아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2주 전에 제가 안 좋은 결과를 겪어서 팬분들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컵대회에서 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선수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위반한 자세가 너무나도 완벽했다고 생각해요. 많은 팬분들한테 꼬라지는 복수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 뭐 기분 좋은 바람이 일단 뭐 개인 선수 들어와서 정말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또 완벽한 어시스트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뭐 저희 팀에 정말 케인 선수 정말 없으면 안 돼 선수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케인 선수는 저희한테 정말 너무나 소중한 선수이고 너무나 잘하는 선수이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사실 뭐 그냥 새롭게 하나 만들어봤는데 네. 뭐 그냥 루카 선수도 재밌어하고 저도 좋아하고 해서 그냥 만들어봤는데 잘 뭐 오늘 둘 중에 골 넣으면 하자 아, 예.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. 당연히 둘 중에 한 명이 골 넣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4강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어느 팀이든 뭐 이기고 올라가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팀인 건 사실 이제부터는 정말 강팀들과의 싸움이잖아요. 아스날 이기고 첼시도 이기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준결승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. 선수도 잘 그런 분위기를 잘 유지하고 있고 어떤 상대가 만나도 강팀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싶어요. 양봉업자라기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해야죠. 또 워낙 좋은 팀이고 워낙 시즌 내내 잘하고 있는 팀이라서 저희가 정말 잘 준비하고 잘 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뭐 저한테 너무 감사하죠. 저를 네. 방어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, 네. 그걸로 인해서 저도 좀 더 특별한 세레머니를 했고 네. 뿌듯해요. 여기서 골 넣어서 네. 만나도 뿌듯하고 기분도 너무 좋고 저희 팬분들한테 정말 기분 좋은 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그런 밤을 만들어 그런 밤 또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장난으로 미안하다고 한 거죠. 외주 선수도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외주 선수가 너무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 한 해 너무나도 고생했고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축구 팬분들한테도 그게 맞는 사실이고 많은 축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외주가 받아야 당연한 거고 외주한테 정말 축하하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. 네, 전 다 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네. 네. 네, 네. 수고하셨습니다.